접사 뚝딱이. 세종대왕. 나는 저 궁궐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지. 내가 모시는 임금님의 이름은 임금님 맙시오. 백성들아, 잘 있었느냐? 그래. 임금님, 무슨 일로 나오셨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러 나왔다. 조용히 살펴보도록 하자꾸나.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는 없었다네. 하늘전단지 한자를 사용했지. 알쏭달쏭 어려운 글자라네. 아우, 엄마 책 읽어주세요. 책. 그래, 읽어야지. 그러니까 책이 옛날 옛날에 말이지. 그러니까 글자를 알아야 책을 읽지. 모르겠다. 자, 우리 아들 어디 받아쓰기 한 거 몇 점 맞았나 한번 볼까? 에이? 아, 이게 뭐야? 아니, 글자 공부 하나도 안 했어? 100개도 아니고 1000개나 되는 글자를 어떻게 다 외워요, 정말. 아이고. 알쏭달쏭 어려운 글자라네. 가만 가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 같은데 이게 뭐라고 썼는지 알아야지 일을 구하지. 취업해야 하는데 정말 알쏭달쏭 어려운 글자라네. 아이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도대체 글자.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어려움이 많구나. 예, 쉬운 글자가 있으면 다들 금방 배워서 글자를 잘 읽을 텐데. 그래, 백성이 배우기 쉬운 우리 글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학자들은 모여 우리 글을 다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자꾸나. 알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 해. 글자 수가 적으면 배우기도 쉬울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용기를 내서. 백성이 글을 배우는 건 반대합니다. 진정 백성들을 위한다면 그 입 다물라. 쉬었다 하세요. 아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다 만들어진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나다라 한글을 만들어내. 우리 글 한글을 선보하노라. 니은, 디귿, 리을, 미연, 비여, 시여, 니여, 지으, 지으, 기에, 비에, 비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다 외웠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아이고, 이런. 맞았네. 아이고, 기분 좋아. 한글은 정말 외우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 엄마가 이제 책을 읽어줄게요. 자, 흥부놀부전. 자, 옛날 옛날 흥부랑 놀부랑 살았대요. 잿빛 멀러 나간다. 호야.
읽겠습니다. 우리 엄마 책 엄청 재밌게 읽는다. 엄마가 한글을 다 배웠어요. 오예 오예. 한글. 오예 오예. 쉬워. 찾으면 되십니까? 놓치지. 여기 글자 보고 찾아갔더니 바로 일하러 오래요. 아이고, 정말 한글은 재밌어서 쉬운 글자라네. 쉬워. 어허, 아이고. 얼쑤. 이렇게 한글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친구들, 한글이 만든 이 임금님이 누군지 이름을 말해줘. 하나, 둘, 셋! 네. 한글은 우리 백성을 위한 우리 글이니라. 앞으로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주길 바라노라. 변화를 이길 수는 없지.